괜찮으시다면 허벅지 한번 쫙 주, 한 힘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우와! 어, 몇 겹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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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인이 우와! 살아 있네요. 와, 맛있다. 너무 좋다, 좋다. 어,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어, 와, 화면이 터지겠는데 이 정도면. 이게 극찬을 하고 싶어도 네. 너무 극찬을 해버리면 또 샘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샘이요? 네. 내가 더 나은데 와 저건,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데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바로 키보드 오리오로 시전하시겠죠. 네. 아, 뭐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만약에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더 멋진데 내 근육이 더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신청하세요. 신청률 0%. 근데 재미나게도 헬스 트레이닝 하신 분들은 확실히 신청률이 좋긴 좋아요. 아... 네, 왜냐면 그만큼 자신 몸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몸을 갖다가 인정하고 네. 최대한 또 노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기애가 있으시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멋진 몸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헬스장으로 달려가세요. Go to the fucking gym. Go to the fucking gym. 예. 나중에는 예. 선수분들 따라다니면서 운동하는 것도 찍고 싶어요. 오.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의 형태를 보고 싶고 네. 그러니까 아, 저 근육을 쓸 때는 저런 식으로 쓰니까 저런 부분을 마사지 해줘야겠다는 그런 데이터도 없고 아... 또 좋은 영상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허벅지 한번 쫙 주, 한 힘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우와! 어, 몇 겹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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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인이 우와! 살아있네요. 와, 맛있다. 와, 근육 진짜 맛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근육으로 한번 장난 한번 쳐보실 수 있나요? 오우, 오우. 와, 특히 여기. 우와. 이 근육 살아있는 분 많이 없거든요. 내전 근육. 예. 와. 오우, 좋다, 좋다. 어우,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어우. 와, 화면이 터지겠는데, 이 정도면. 영상미를 위해서. 와, 최고입니다. 와. 앞쪽으로 야몽을 한번 써볼까요? 야몽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크림 아닙니까? 호랑이 크림 비슷한 건데 이게 좀 더 오래된 거고 태국에서 현지에서 사온 거예요.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딱 이 정도 향이고 네. 과하지도 않고 옆 사람까지 괴롭게 만들잖아요. 어떤 크림들 네, 맨손에 담이는 거. 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효과는 또 좋습니다. 그리고 성분은 천연 멘톨이랑 이 천연 바셀린도 좀 들어가 있고요. 멘솔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경골근 조질 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요렇게. 예. 그래도 뭐, 저한테 이렇게 받고, 다음날 트레이닝 할 때 조금 더, 더 많이 해낼 수 있었다는 말은 참 저도 듣기 좋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하십니까? 예. 좀 따끈따끈한 거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 해주십시오. 와, 이거는 크림 색깔부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제 퇴근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이거는 체지방까지 빠집니다. 진짜요? 네. 열감 한번 느껴보시면 장난 아닐걸요. 맨소리장까지 느껴봐가지고. 이건 맨소리하다 말고 레벨이 다릅니다. 와. 네, 레벨 다릅니다. 이거는 하고 나면 제 손이 아픕니다, 이거. 이걸로 마사지, 맨손으로 마사지 해보기는 오랜만이네요. 원래 이거 니트릴 장갑 끼고 합니다. 좀 두껍거나 좀 강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죠.
나중에 아프시면 얘기하십시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크림이 원래 여성분들 뱃살 빼려고만 그 사온 크림인데 확실히 효과는 좋거든요. 근데 아파요. 바른 분도 아프고 발라준 저도 아픕니다. 네. 근데 열감은 또 좋아요. 운동할 때 약간 좀 지방 많은 부위 바르면 좋겠는데. 어, 좋죠. 이런 핫크림 계열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 우리 그 매운 걸 뭐라 그러죠? 그, 캡사이신? 네. 그런 건 피부까지도 아프고 막 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콩에서 나온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예, 네, 좀, 그런 자극을 덜해요. 처음에 지방 좀 더 빼고, 근성분도 더 잘 나오게 해서 와야겠네. 아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시즌 되면은 빼기 싫어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네. 예, 그러니까 본인 그 뭐랄까요 스케줄에 맞춰서 해주시고 다음에 오셨을 때 마침 빠져있으면 그냥 좋은 거고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예, 그때 뭐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이럴 때 약간 좀 몸 키운 보람이 느껴지네요. 아우 잘하셨어요. 너무 멋지게 키우셨어요. 와니엄 TV에는 아무나 출연하지 못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상향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더 상향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 운동 조금 하신 분이면 괜찮겠다 정도였거든요. 네. 이제 우리 모델분 몸을 보고 나니까 이제 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죠? 그래도 뭐 채널 주인이니까 네. 네.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왠지 이렇게 해놓으면 여자분들은 더 겁먹어서 안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요? 막 이제 몸매 좋은 분들이 계속 나오면 자기가 비교될 것 같아서. 아. 남자분들은 오히려, 어? 내가 더 센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네. 한동안 제 채널에서 여자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 모양, 몸은 좀 신기한데 가슴 모양, 복근 모양, 등 모양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소형근 쪽은 어떠세요? 이렇게 속을 팠을 때. 위쪽은 좀 괜찮으시고.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에서 좀 통증이 있으시고요. 여기 쇄골 하근 쪽, 네, 이쪽 통증이 있으시고. 근데 여기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가거든요, 통증이. 그러니까요. 네. 지금 거기도 좀 아프죠. 네. 여기는 야몽을 좀 쓰겠습니다. 다리 야몽 느낌이랑 그 핫크림 느낌 종아리는 야몽이고요. 네. 허벅지는 핫크림인데 느낌들 어떻습니까? 뜨거우면서 좀 밑으로 삭해서 밑에는 시원해지는 느낌. 뜨거우면서 밑에는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허벅지는 어때요? 열감 있어요? 네, 네 열감 있는데 시원한 맨솔 느낌. 얘가 운동했을 때 열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새날개 모양으로 팔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힘 빼시고. 아, 이게 지금 힘 빼신 거예요? 와, 텐션 봐. 힘을 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빼고 있습니다. 아, 아프시죠? 아프기보다 뭔가 간지럽고 예민하다. 아, 그래서? 네. 가슴이랑 어깨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기 만지는 거. 거기랑 팔꿈치 마사지 많이 하거든요. 어깨에서 아무래도 팔꿈치 내려와서. 손목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빠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팔꿈치나 전완근 쪽 마사지 많이 하고 스스로 많이 하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의 가족 단위로 오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며느리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많이 그렇습니다. 또 그 한 분이 좋으면은 가족을 다 데려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여성분들 마사지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사실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네. 매너가 기본이 깔려야 마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마사지 매너는 다 깔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제가 처음에 마사지 영상을 올렸을 때 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이게 야동의 일부인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에 썸네일만 보고 조금 몇 컷만 봤을 때는 좀 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웬만하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거의 다 벗고 받으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거기에서 성욕만 조금 빼고 보면은 그제서야 제 기술이랑 손놀림이 보이거든요.